여보세요, 거기 경찰이죠. 우리 집 부엌에 악어가 앉아있어요. 누가 들어도 장난전화 같지만 실제로 악어가 집으로 쳐들어온 사건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래서 준비했다.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침입한 동물들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니 딱 집중. 2019년 미국 캘리포니아. 처음에 집주인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했다. 아니, 동물원에 있어야 할 악어가 사람 사는 집에 왜 있어?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말이 되더라. 물 좀 마시려고 부엌에 갔더니 악어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데 안 놀라고 배겨? 신고 전화 받고 부랴부랴 도착한 경찰. 악어는 경찰을 보자마자 양아치 본성을 제대로 드러냈는데 집에 있는 물건이란 물건은 다 뒤엎고 덕분에 창문 유리까지 다 깨졌거든. 게다가 어디서 배운 뻔뻔함인지 내쫓으려니까 입을 막 쫙쫙 벌리네. 내가 경찰이었으면 장난 전화로 받아들였을 것 같은데 경찰이 의심 없이 바로 출동한 이유. 플로리다에서는 잊을만 하면 악어가 종종 나타나거든. 늪지대가 많기로 유명한 곳이라 플로리다에 사는 악어만 해도 무려 130만 마리가 넘는다고. 그래서 악어는 쇼핑센터에 산책로, 골프 치는 데까지 들이댈 수 있는 곳은 다 들이댄다고 한다. 아! 가정집에 쳐들어온 악어는 어떻게 됐냐고? 전문가까지 대동해서 악어의 입을 테이프로 칭칭 감고 격리시키는데 무사히 성공했다고 한다. 만약 악어와 마주치게 된다면 최소 30m 정도 거리를 유지하라고 한다만 글쎄, 과연 생각이 날지 모르겠다. 이번에는 더 뻔뻔하다. 악어는 혼자서 쳐들어왔지? 얘네들은 가족이 단체로 굴러 들어온다. 2021년 1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사는 어느 부부는 뒤뜰을 확인하다 기겁을 하고 만다. 우리나라면 끽해야 길고양이겠지만 남아공은 전혀 아니었거든. 무려 사자라고 하네. 아니 심지어 저게 몇 마리야?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저 끝에 있는 녀석까지 총 6마리나 들어와 있었다고. 더 황당한 건 사람과 사자의 태도였다. 남아공에서 야생동물이란 진짜로 길냥이 보듯 흔한 거라고 대답하는 부부. 행여나 사자가 좀 놀랄까 문도 조심조심해서 열었다고. 그리고 이런 부부의 눈치만 살피는 사자가족. 뭔 소리에 사자 살려! 화들짝 도망치기만 한다. 사자가족은 이렇게 눈치라도 살폈지 이 녀석은 당당 그 자체이다. 대놓고 네 집이 곧 내 집 마인드를 온몸으로 실천하는 녀석, 바로 퓨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노부부 역시 집에서 퓨마랑 딱 마주쳤다고 한다. 처음에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퓨마의 꼬리까지 꼬집어봤다고. 그래서 퓨마는 집안을 뛰어다니며 아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집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더니 남의 집에 민폐까지 끼치는데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그냥 갇혀버렸네. 이때다 싶은 노부부가 경찰에 신고했고 퓨마는 결국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실제로 봐서 너무 무섭지만 사자와 퓨마는 집만 훔치려고 했지 이 생명체 때문에 사람들은 잠도 못 잃었다고 한다. 그 존재는 바로 그건 바로 호랑이. 범 내려온다고 주구장창 노래를 열창했더니 엉뚱한 곳에서 범이 내려왔다는 소식. 그곳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범은 무슨 야생동물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곳에서 호랑이가 진짜로 내려온 거.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와서 주택가를 어슬렁 돌아다녔다고. 우리 집 앞에 호랑이가 걸어다니면 나는 이미 기절했을 텐데. 당시 주민들은 놀란 마음 겨우 진정시키고 간신히 신고했다고 한다. 신고 전화 받고 도착한 경찰. 무사히 범 때려잡고 해피엔딩! 일 줄 알았지? 아니, 해피엔딩으로 끝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왜냐하면 호랑이는 산에서 내려온 것도 동물원에서 탈출한 것도 아니고 무려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었거든. 그것도 저 사나운 맹수를 사람 많은 주택가에서 말이다. 호랑이 주인은 20대 남성인 빅토르 쿠에바스 씨.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 집에만 있어야 할 내 자식이 바깥을 배회하고 있네. 심지어 누가 내 자식한테 총을 겨누고 있어. 내 자식이 다치는 꼴은 볼 수 없었던 쿠에바스 씨. 호랑이를 뒤로 빼돌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충격적인 사실들만 밝혀지고 만다. 법을 어기고 반려동물로 키운 점, 쿠에바스 씨는 사람을 해친 혐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주인 체포하다가 호랑이 행방불명까지. 호련히 사라진 호랑이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나타나질 않더니 무려 보름이 지나서야 발견됐다고 한다. 텍사스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길냥이 최종 보스 호랑이.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동물이 보스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데. 미국 너구리로 불렸지만 요즘은 길쿤이로 더 자주 불리는 라쿤. 귀여운 얼굴로 온갖 양아치 짓은 다 하고 다니거든. 쓰레기통 뒤지는 건 기본, 가정집까지 쳐들어와서 그렇게 삥을 뜯는다고. 제 집 마냥 드나드는 라쿤이 침입한 충격적인 장소가 있었으니 그곳은 바로 은행.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한 은행에서 사건이 하나 발생한다. 사람 강도가 아닌 라쿤 일당이 침입했다는 사건. 라쿤 2인조의 침입 경로는 생각보다 굉장히 치밀했다. 은행 옆에 있는 나무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간 다음 통풍관을 통해 잠입했다고. 침입에 성공한 라쿤 2인조가 왜 굳이 은행으로 향했냐고? 설마 돈 때문에? 일리가 없지. 누가 사놓은 건지 은행에서 냄새 솔솔 풍기는 아몬드 쿠키가 있었다나 뭐라나. 서류, 모니터, 돈 이런 건 바닥에 죄다 널브러져 있었을 뿐 사라진 건 딸랑 아몬드 쿠키가 전부였거든. 결국 약 10분간의 추격 끝에 간신히 잡은 라쿤 2인조. 길쿤이에서 강도 일당으로 심지어 제2의 닭돌기로 불리는 이유가 있다는데. 번식력 좋아 뭐든지 다 먹는 잡식성이야. 게다가 기후 변화로 서식지도 점점 늘어나 미국 캐나다를 시작으로 일본에 우리나라까지 라쿤이 점점 늘어나서 골치가 아프다고 한다. 하지만 다음 이야기를 보면 라쿤으로 골머리가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닐걸. 왜냐하면 집에서 바선생도 개미군단도 아닌 그러는 봤니? 전갈이 나타났거든. 사막으로 유명하다는 미국 애리조나. 이곳에서 한 여성으로부터 신고 전화를 받는다. 한 푼 두 푼 모아 새 아파트로 겨우 이사 갔더니 첫날부터 전갈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는 내용. 처음에는 한 마리만 있는 줄 알고 참으려고 했으나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어디서 자꾸 단체로 튀어나오는 거지. 최고 기록이 30분 만에 무려 40마리가 넘는 전갈을 잡아봤다고. 여기서 잠깐, 사람이 세 번 참으면 뭐다? 이 여성은 경찰 신고는 물론 아파트 경영진한테도 따지러 갔다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아주 황당하기 그지없었다고 한다. 그 방은 사람이 안 산 지 좀 됐기 때문에 전갈 단체가 점령하고 있는 거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다고. 어떻게 저런 소리가 가능했냐고? 여기가 겨울철만 되면 아파트에 사는 전갈들이 홀랑 사라지거든. 사시사철 전갈이 있는 게 아니니 아파트 주민이 불평을 해도 한 귀로 듣고 두 귀로 흘리는 거지. 아, 물론 온도가 올라가면 다시 스멀스멀 전갈들이 돌아온다고. 우리나라였으면 인터넷에서 무조건 화제가 됐을 건데 그저 아쉬울 따름이다. 지금까지 허가 없이 멋대로 무단 침입한 동물들 이야기였다. 내가 사는 곳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동물이 등장했으면 당장 이사 갈 생각부터 할 것 같은데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으세요?